고객님 오늘 네. 이제는 이런 거 걱정 마시고 끝까지 맛있게 제대로 알뜰하게 드시는 법 소분소분 네. 아예 진짜 보관 자체를 나눠서 한 끼 정도 남은 반찬 어머나. 남은 재료들 여러분 소분해서 보관하는 게 납작이에요. 먹고 치우면 그쵸? 이렇게 자리가 나잖아요. 그럼 이제 뜨거운 밥도 그때그때요. 엄마표로 찌개도 그쵸? 그때 여러분 이거 블루베리 보세요. 아까 그 벌크로 막 이렇게 막 아침에 한번 갈아 먹기 얼마나 좋겠어요. 맞아요. 기가 막힌 거죠 뭐. 내가 필요한 만큼씩. 그리고 오늘 오늘 이거 이거 드리는 요 세트 다 받아오시잖아요. 네. 그럼 보세요. 고춧가루도 깊으니까 어머 스푼까지 여기다가 넣어놨죠. 와. 얼마나 편하겠어요. 선물이에요. 그렇죠. 저희 오늘 홈앤쇼핑 단독 사은품 다 챙겨가시고 네. 아니 냉동실 냉장실 가릴 거 없이 특히나 우리 생선 같은 거 봉다리면 이런 통에 하면요. 이거 어디 네. 아니 떨어지지도 않고 이거 이래서 문제예요. 거야? 이래서 와. 애 하나 주절고 한 마리 이거 해동할 그쵸? 방법이 없어 또 사시는데 보세요. 납작이로 옮겼더니 딱 와. 그때 먹을 만큼 얼마나 좋아요. 특히 놀라운 건 뚜껑 자체 고객님 냉동실에서도 걱정 마세요. 날개 어머나. 없고 실리콘 패킹 없으니까 편하게 좋다, 편하게 이렇게 좋다. 왔다 갔다 하면서 생선 한 마리 우리 가족 정말 오징어 볶음밥 한번 할까? 그대로 어머. 뚝 떨어지죠? 세상에 뚝 여러분 떨어지죠? 돌기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. 와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머 나 냉동돌기 있던 거 쓰다가 그냥 없는 거 못 쓰겠네. 근데 훨씬 비쌌죠? 그쵸. 여러분 오늘 세상에 한 세트가 29,000원대인데 냉동돌기 그 비싼 걸 구성구성에 싹 다 넣어드렸거든요. 와. 편하게 쓰자고요. 이게 기술력이에요. 그리고 특히나 고객님 정말 왜 냉동실에 에이 작은 것들이니까 들어갔겠지. 아예 2kg 정도 되는 이 큰 사이즈. 이게 2kg. 지금 근데 보세요. 와우. 딱 손가락 마디 그쵸? 하나. 네. 자리 차지하지 않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세 근이 싹 다 들어가요. 어머 안쪽으로 보시면 안전하다, 아예 안전하다. 떡갈비부터 돈가스 만두 동그랑땡 재료들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시고 네 저는요. 어머, 고기 같은 거. 지금 파티션을 교차했잖아요. 네. 그럼 뭐 볶음용 찌개용 그때그때 그때.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게요. 네. 이 고기가 똑 떨어져요. 왜? 그쵸? 냉동 돌기의 힘인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쓰시잖아요. 이게 와. 얼마나 편한지. 그러니까 특대를 많이 원하시는 주부님들은 네. 오늘 무조건 2 플러스 2 하시잖아요. 네. 그러면 특대형이 와. 4개가 4개나. 가니까 여러분 그게 8kg예요. 근데 8kg 그 어마어마한 걸 어디 이구지구 있어. 네. 냉동실 선반에 지금 10kg가 딱 들어갔죠? 딱 들어가 있죠? 이거예요. 여러분 이게 실리콘의 기술력. 특히나 어머 냉장고는 깊어요 안쪽으로. 저 이거 진짜 이제 요 트레이 없으면 저 못 쓰겠어요. 저도요 저도요. 냉동실을 이렇게 서랍처럼 쓴다고 누가 생각을. 여러분 다시마 어디 있더라? 봉지 다 꺼집어내면 정말 음식하기 싫죠? 그렇죠. 다시마 여기 있네요. 쏙. 그럼 앞으로 자리 나니까 다시 굽고. 와. 어머 멸치는 어디 있더라? 어머 여기 있네요. 이거예요. 그러니까 와. 한 번만 딱 해놓으시면 네. 저는 딱 한 번 했더니 몇 년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정리를 편하죠. 할 게 이제는 일이 아니라 네. 트레이로 안쪽까지 깊숙이 공간 남기지 않고 편하게 착착착착 보관이 다 돼요. 근데 보관은 좋아요. 근데 우리 애들 먹을 건데 그럼 네. 뜨거운 거 담아도 될까 이런 생각하시죠? 괜찮아요? 당연하죠. 비스페놀 A. 특히 네. 우리 아이들 있으면 이런 거 챙기셔야 되는데 당연하죠. 안 나옵니다.